팀 슈가맨은요, 1996년 버스 안에서를 부른 노래방 텐션 끝판왕 자자입니다. 아, 일단 저 인사를 좀 살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자의 메인 래퍼랑 안무를 막 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예, 원상 씨. 아,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긴장되네요. 예, 예, 예. 편안하게 하세요. 또 예. 자자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유영입니다. 네, 유영 씨. 아니, 일단 저 이게 얼마 만에 무대인지가 정말 궁금한데 이게 얼마 만이십니까? 한 22, 23년 정도 만에 같아요. 한 23년 만에 맞추는데 예. 엄청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유영 씨는 괜찮은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희모예요. 아, 예. 아, 예, 예. 아내가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추울 줄 알고. 아니. 이게 안 보셨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또 바쁘게 연습하시다 보면은 네. 원래는 근데 이 저 네 분이 그 함께 그룹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는 원래 혼성 4인조 예, 예, 예.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으로 된 그룹이었고 예. 정민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연락이 예. 좀 안 되시고 용준은 지금 수영 코치를 하고 있는데 예. 도쿄 올림픽 준비 때문에 좀 아.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네. 부담스러워서 아 그래서 두 분 오늘 좀 함께 못 하셨고 사실은 4인조라고 생각해도 뭐 네. 누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나만 있으면 되지 하자는 네, 자. 아 오늘 그 우리 댄서분들도 사실 아까 뒤에서 뵀지만 그 당시 같이 활동하던 그 맞아요. 댄서분들이시죠? 진짜 애기들 그러니까 같이 했던 애가 17살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처음에 방송했을 때 첫 방송했다고 너무 좋아서 5,000원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야 아, 그 당시 그 출연료로 5,000원이었어요? 아니요 누가 띄워먹었죠 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자 아, 저희가 일단 그랜드 피날레로 100불 도전했는데 자 지금 저희가 100불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야, 쌍백불 나왔네. 쌍백불! 자, 오늘 성공한 네, 날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섭외 요청이 좀 쇄도했던 그런
대표적인 슈가맨 중에 하나인데 왜 이제야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건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시즌 1, 2 다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은 누나가 안 나가면 나는 의미가 없다. 솔로 온 줄 알아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누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나만 있으면 돼. 아, 그러니까 어쨌든 유영 씨가 슈가맨 출연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이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일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됐고 또 이제 또 저의 또 생활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쉬운 결정은 좀 아니었어서 그래서 조금 계속 거절을 했는데 작가님이 연락이 오고 마지막 정말 정말 저를 설득한 마지막 그 작가님이 그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카드가 꽂혀 있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센스쟁이네. 아, 진짜 센스네. 대단하다. 그날 이후로 뭐 굉장히 또 일이 급속도로 좀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연습도 좀 하시고. 연습을 정말 오케이 하겠어요 하고 난 다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매일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한 3주, 4주를 연습을. 정말 매일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자.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어제까지도. 연습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네. 어제까지 9시까지 하고. 참, 정말. 그 두 분은 요즘 그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또 궁금한데 원상 씨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작 끝나고 사업을 했어요. 향수 사업. 향수를 제작해보자. 그래서 제작을 딱 했는데 뷰티 뭐 스킨 로션 그런 전체에서 1위를 한 거예요. 진짜? 진짜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뿌듯한 마음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야, 이게 또. 아니 그 우리 유영 씨는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아, 저는 자자 이후에 좀 이쪽 일을 안 가려고 잠깐 쉬다가 지금은 국제대학교 K-POP과에서 지금 공연 제작 수업을. 아, 지금 교수님이세요? 예예. 아니 사실 그 유영 교수님의 학교 생활이 진짜 좀 궁금한데 직접 좀 찍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지금 그 계시는 학교인데. 아, 여기 지금 학생들이시구나. 여기. 멀리서 그냥 학생 같은. 저렇게 팀별로. 과제를 주고. 예, 예. 공연 준비를 하는 팀들별로 저렇게. 전체적으로 가르치시는구나, 교수님이. 예. 전반적인 거를 다. 학생분들 춤, 춤 잘 추시네. 엄청 잘 추시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예, 예. 발표했던 공연인데요. 완전 부르네. 노래가 높긴 높아. 이 노래가 근데 진짜 높아요. 80년대 바이브가 약간 빠져있네요. 그죠. 아니 그 유영 씨가 이제 출연을 고민할 때 출연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나의 콧소리를 내가 찾게 되면 나가겠다. 콧소리. 이 노래는 정말 제 음색이 너무 튀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소리를 내지 못하면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 내가 저 소리를 찾기 전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따라했거든요. 맞아, 맞아. 최근에 기억나는 분은 한혜지 씨. 아까. 한혜지 씨, 예.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아니, 이 노래를 너무나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영 씨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출연하시면서 본인 영상보다 한혜지 씨 걸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 반대로? 예. 우리 혜지 씨 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간다. 잘하셨네. 진짜 잘하셨어. 저 리듬 타는 거 있죠? 가자! 레고 레고! 어머! 잘 보셨네, 혜지 씨가. 발음을 잘하네. 말 가라! 좋네요. 그러니까 이걸 왜 좀 몇 번 보셨는지 알겠어요. 혜지 씨가 잘 불렀네요. 그래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봐서 들었어요. 아니 요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그냥 가지 마. 그 좀 다르네요. 그죠? 예. 그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유영 씨 말투가 그냥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네 약간. 저희가 아는 그 버스 안에서랑 말투가 똑같아요. 그죠? 네, 그죠? 발음도 조금. 맞아요. 발음은 제가 조금 저만의 그런 발음. 그 있죠,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에서 제일 많이 노래를 불러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항상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켜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아니 하나 여기를 부르면 자꾸 네. 아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아리가 잘못 들었어요. 아리가 아리가 아니한데 정말 아리아는 괜찮아. 그러니까 아리아가 자꾸 아리아. 근데 나중에는 아니 하나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 느낌을 내지 못했나? 아, 근데 이 노래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까랑까랑하고 네, 약간 까랑까랑.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진짜. 예. 이게 이제 버스 안에서를 촉대박 히트를 하게 됐는데 방송 타자마자 완전 바로 인기를 얻었잖아요. 이건 뭐 예. 당시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가 음반 딱 나오고 4주 만에 20위권까지 딱 진입을 했어요. 4주 만에? 네, 그리고 그 2주 전체적으로 6주 만에 1위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지붕킥이에요. 그렇죠. 네, 바로 올라가는 지붕킥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최소 3달 걸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가 1위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쵸. 1위를 못했어요? 한 번에 아, 이 곡이? 어? 1위 후보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1위 후보만 한 4달 정도를 했던 거에서 방송 3사를 매주 와, 1위 후보는 그렇죠? 무조건 나갔어요. 네. 무조건 나가야죠. 4달 내내 3사를 다 당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나중에는 좀 민망해지는 거예요. 아 왜냐면 같은 노래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아 이제 노래가 바뀌어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벅도 있었고 엄정화 씨 노래 업타운. 뭐 업타운 이런 노래들이 쟁쟁하다 근데 붙은 노래들이 됐어. 아 이제 다 했고 저희도 이제 아 이름부 하고 이제 끝내고 내려올 수 있겠다 싶을 때 갑자기 벼룩 내 가슴에가 빵 터지더니 안재욱 씨가 일주 만에 야 성범 씨네 아쿨이랑 원타이트랑 자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하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원타이트 쿨 자자 아이고 원타이트 엄정화 바뀌셨는데 이제 대망의 1위고 아 대반의 장미 점점 갈수록 표정이 약간씩 어두워지는데 안재욱 씨 유영 씨 이번에도 이렇게 큰 기대는 아 3위는 자자가 됐어요 안재욱 씨 야 야 이게 1등을 한 번도 못했네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사랑받았던. 그래서 정말 매주 네. 이렇게 나가서 활동은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건 참 좋은데 근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너무 트로피가 없잖아요. 뭐 1위는 못했지만 뭐 길보드 길에서 나오는 네. 테이프, 길보드 차트 방송 횟수 라디오 횟수는 전부 다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트로피가 없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도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트로피 하나 또 예, 기념으로.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런 순위 프로에서 1등은 못하셨지만 행사 섭외 이런 쪽으로는 1순위. 1등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 3, 4 다 다니면서 리허설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데 행사를 가야 돼. 중간에. 중간에. 그리고 다시 본방송을 하고 또 행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막 헬기도 타고 다니고. 진짜요? 네, 헬기도 타고 다녀서 행사를 하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군부대 행사도 굉장히 좀 많이 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희귀한 영상을 많이 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영상만 그렇게 예. 요게 이제 자자가 또 나오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 그 제작진에게 한번 제보해요.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두 분도 예. 이게 지금 뭐야?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미끄러 막 진짜. 이게 미끄러. 이 기억나세요? 네네. 아, 네. 이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어머. 계시는 우리 분들 다 어깨에 지금 눈이 장병분들이 다 지금 장병분들이 박대기 기자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거의 다 박대기 기자님이에요, 다 지금. 어머, 근데 배꼽 나왔어. 그러니까 저 추위에. 저 추위. 원래 이 의상도 아닌데 추우니까. 어떡해, 아, 저렇게. 아우. 아우. 아니 저기 아니 지금 보니까 무대에 눈이 이만큼 쌓였 모자에도 이만큼 쌓였어요 모자에도 아니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저기 몸이 굳죠 굳어 예. 자 어쨌든 그 원상 씨는 당시 이제 춤추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스포츠조 선배 아마 1회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댄스 전국 댄스 대회를 했는데 1200팀인가 1200명인가 나오는 팀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어요 아 진짜 예. 근데 거기에 H.O.T의 장우혁 문희준 이런 사람들이 입상하고 뭐 4위 이 정도를 했었어요. 거기서 우승. 제가 대상을 받을 땐 친구 우한이라는 친구하고 다들 아시는 리쌍 게리. 네, 게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게리 씨가 원래 춤 굉장히 잘 추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유영 씨가 쿨의 유리 씨를 그렇게 부러워하셨다고. 왜요?
아, 옛날에 방송할 때 예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뒤에 빠져 있고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시고 근데 이제 저희는 회사에서 얘는 말도 하지 말아라 남자들 다 입 열지 말아라 아, 왜? 말하면 실수하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도 보이지 말아라 아니 왜 뭘 아니 원상 씨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아니, 제가 입을 열면 예. 계속 선글라스 깬대요 아 그래서 입 말을 하지 말라고 아니 뭐 그러니까 누나만 누나가 아 그래서 유영 씨가 다 얘기를 네, 저 혼자 노래도 보면은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노래도 혼자 나의 말도 혼자 해야 돼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유리 씨를 봤는데 오빠들 사이에서 유리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어. 나도 저렇게 팀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짝 부러워했던 적이 그 뭐 한 살 차인데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지를 했죠 이러면서 아, 저희보다 뭐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한 살 차인데 그때 누나가 화면 보셨지만 많이 성숙해서 지금이랑 똑같아 어 맞아 이런 말 할까 봐 말하지 말라 그래 그거 맞아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 어떻게 올려 아 근데 진짜 근데 유영 씨는 진짜 네. 아까 자기 목소리를 못 찾았다는데 말투 자체가 맞아 그때랑 또 아니야 난 괜찮아 제가 말투 그대로 있네 3주 동안 제 하다 소리를 보니까. 찾았잖아 아. 메소드 어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 자자 하면은 좀 이게 워낙에 유영 씨의 이 존재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속상하거나 좀 그런 적은 많이 없어요? 어 주위에서도 뭐 솔로 가수 버스 안에서 유영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아 근데 아니야 넌 그 정도는 아니야 항상 들으니까 네 그래도 들으니까. 두 분은 그나마 남편이에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남편이라고요? 나은 형 예예 형님 할 뻔했네 나 진짜 이거 유영 씨가 지금 예예 예. 예. 어쨌든 자자 하면은 버스 안에서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숨은 명곡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 왔어 라는 노래고요. 예. 혹시 오늘 왔어도 좀 볼 수 있나요? 그 이 집인데 많이 방송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곡 원키 예전에 같이 했던 안무팀들이랑 같이 최대한 저희가 많이 연습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격렬한 아. 그런 혼성 그룹이에요. 네. 아까 춤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췄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뭐 알 수 그러니까 상황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우리가 뭘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지를 좀. 아 네 아주 파워풀한 안무를 감상하시고 아. 중점적으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래가. 네. 아, 이 노래 저희가 이번 연습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요? 예. 예. 네. 예. 팬분들도 들어보시면 오, 좋다. 귀에 정말 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유영 씨의 이 말투가 저는 중독성이 있어갖고 아, 나 이거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지시받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 진짜 이거 선생님이 이거 말투로 딱 하시면은 네. 예, 어, 너무 이렇게 귀에 딱딱 그냥. 네, 제가 쓰는 말투들이 수업 시간에 몇 개 좀 있어요. 어떤 거 좀 수업 시간에? 야! 야, 똑바로 안 해? 이거 제가 한다고. 애들 제 성대모사 하면 이걸 하더라고요. 똑바로 요즘 인기 있는 캐릭터세요. 배윤정 같은 아, 예. 윤정이도 저희 첫 옛날에 댄서 안무팀이었어요. 아, 윤정이가 만세였어요. 정말요? 어, 진짜. 같이 모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우리 그 오늘 왔어. 네, 이 무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같이 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원래 이제 4명이서 파워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둘밖에 없어서 네. 제자들 중에 이번에 졸업하고 데뷔를 이제 앞둔 아, 친구들이 있어서 네. 마침 부탁을 해서 왔어. 한번 저희가 박수로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의미 참 그 의미 있죠. 아 여기 두 분이 제자분들이시구나. 그렇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아까 그 17살 댄서분이라고 하셨던 막내 댄서 5천 원 누구세요? 아 거기 아 두 분이 그 당시에 그 막내 댄서 17살이었던. 너무 야. 괜찮아. 와. 너무 어려 보여.
저희가 오신 김에 잠깐만 간단하게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17살에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같이 무대를 하시고 이제 40살이 되셨다고. 지금 저는 경마장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어떠셨는지. 예. 일단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자자 팀원들과 또 예전부터 했었던 저희 댄서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서 연습하고 방송까지 하게 된 예, 이런 느낌이 너무 감사하죠. 뭐. 네. 그때 당시에 5,000원 받고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걸 어머니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되게 고생했다 하시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번 돈입니다 하고 5,000원을. 화산에서가 워낙 대박국이라서 자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참 궁금합니다. 그때 좀 그 이쪽 연예계나 뭐 가요계가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대표로 이렇게 또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버거웠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나왔죠. 제가 먼저 미련 없이 그냥 미약금을 졸어주고 떠나셨다고. 예, 완전 미련 없이. 누나 나가고 나서 2집 때는 누나 목소리에 여자 두 명 해가지고 행사를 저랑 다른 멤버로 좀 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걸 하니까 이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딱 끝났고 그러다가 자자는 이제 쓱 묻혀진 거죠. 아.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멤버들한테 그렇게 별 큰 도움을 제가 받지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오히려 이 슈가맨 연습을 하면서 원상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뭉클하고 든든하고 막 그런 거예요. 땀을 눈물인 척 안 하시는데. 땀이에요, 땀이에요. 야, 놀냐? 아 근데 진짜 자자라는 그룹은 누나만 있어도 될 정도로 난 누나만 있으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원상이를 첫 연습 때 보는 순간 그냥 아 내가 팀이구나 내가 자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아 원상 씨 얼마나 해맑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둘이 같이 슈가맨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우리 뭐 좀 한번 해볼래? 그래요. 이런 얘기가 너무 제가 좋은 제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 이번에 한번 나 지금 자자라면 난 너무 많아. 너무 막 옛날처럼 욕심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무대를 즐기면 무대를 즐기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 때도 들을 음악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감성을 담은 그런 댄스곡. 나 처음 듣는 얘기 할 거야? 하자. 잘 됐다. 진짜. 아니, 원상 씨는 어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누나만 있으면은 난 언제든지 달려가. 알았어. 누나만 있으면. 네. 처음에는 원상 씨가 정말 처음에 저 농담처럼 누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누나만 있으면 된대. 이게 진심인 거라니까. 진짜 누나를 많이 의지하네. 누나만 있으면 된다고. 엄청 누나가 다 싸워줬어요, 옛날에. 멋있어. 사장님이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싸우는 것도 얘기 안 했어. 그만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진짜로 누나가 되게 딱 많은 누나로 생각을 했었어. 나도 누나 진짜 한창 꼬맹이로 보였어. 누나가 76년, 내가 77년생인데 나 진짜... 야, 뭘 연구까지 얘기하냐. 진짜 너... 야, 그 한 살 차이라고 얘기해. 완벽해. 완벽하다. 드디어. 예, 완벽하다. 예, 이 두 분의 합까지 완벽해요. 너무 좋아. 자, 자자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네. 자, 지금까지 재석팀 슈가맨 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